우리 영어 이름이 뭐야? 타요. 뭐? 타요. 타요? Oh my god! 송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이에요. 여러분 제 목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은요,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깜짝 놀라실까봐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저는 오늘 주말이라서 엄마랑 같이 산책을 나왔어요. 여기는 저희 아파트 놀이터예요. 이만 우리 오빠들을 보러 갈까요? 고! 고! 와, 여기에 우리 오빠들이 있어요. 아빠랑요. 우리 소울이 싱싱이 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반짝이 여러분. 우리 소울 진짜 잘 타죠. 우와, 저거 보세요. 발재간 봐봐, 발재간. 야, 드림이 오빠는 뭐하지? 안녕하세요. 안녕. 아빠랑 드림이랑 소울이까지. 내가! 송이! 그리고 별 엄마예요. 우리 지금 주말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 나왔어요. 실내 활동은 위험해서요. 아빠! 응? 어디 가려고요? 우리 갈 데 없고. 셋이서만 옷 맞춰 입은 거야? 너네도 맞춰 입었어. 송이랑 엄마랑 맞춰 입은 건가 그럼? 아, 송이가 지금 졸려서 화가 났어요. 이걸 밑에다가. 드림이는 곤충들을 엄청 좋아해요. 파브르라고 하나? 곤충 그 위인을? 어? 웬일로 한 번에 맞았어? 하블롤라고 하려다가. 너 모기가 영어로 뭔 줄 알아? 어? 뭐야? 뭐야? 하드림, 너 나보다 영어 잘한다고 째지? 너 모기가 영어로 뭔 줄 알아? 머스키토. 알아, 나도. 너 그러면 파리가 영어로 뭔 줄 알아? 라이라. 오. 이게 소울아. 소울인 영어로 이름이 뭔 줄 알아? 소울이 영어 이름이 뭐야? 타요. 뭐? 타요. 타요? 오 마이 갓. 소울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지? 블루. 소울이 오늘 입은 옷 색깔 이거 뭐지? 화이트. 오. 안 알려줘도 돼. 머리띠는 무슨 색깔? 왜? 천재 아니야? 이거 나뭇잎 색깔은 뭐지? 윈. 영재 아니야? 영재 천재? 이거 이 색깔 뭐야? 이거 노란색 이거. 멜로. 오. 이거? 이거 무슨 색깔일까? 갈색인데. 텐 퓽. No. 브라운. No. 노우 자주 무슨 자주 색깔이야. 애기 3명은 진짜 힘들어요. 쉬울 수가 없어. 엄마 엄청 키 크지? 엄마 여자네. 나도 야, 너 드림이랑 비슷한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너 놓기만 해봐. 우와. 얘들아, 저기 봐, 벌레! 놓지 마. 송충이. 네. 저거 송충이. 이마, 나중에 별빛 피고 업로드 되면 봐.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보여줄게. 와, 징그러. 얘들아, 여기 하트 있죠, 하트. 얘들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 말하는 거야? 여기 너보다 어린 사람은 송이밖에 없는데? 이거 나다. 아, 그래? 말 돌리네. 송이 잘 시간인데? 송이야, 이거 봐봐. 이거만 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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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라. 잠들어라.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송이만 그냥 계속 한 10분 동안 송이만 찍어서 보여줄까? 예뻐, 옆모습 좀 봐봐. 여러분 눈이 예술이야. 여러분들이 볼을 하도 만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좀 만져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상상하신 대로 너무 탱탱하고 동그랗고 탄력이 너무 있어요. 탄력이
감독님이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지금 엄마의 발랄한 모습을 볼게요. 엄마. 엄마 아니야. 발랄한 거 이거지. 이거 나. 누나 아빠 발랄한 거. 아빠. 발랄한 거. 이게 뭘까요? 전체불명의 외계인 같아요. 전체불명의 외계인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발랄하게 우리가 다니는 동안 송이가 기절. 빛이 내린다. 성공. 성공. 자, 이제 마스크를 할게요. 자, 마스크 채웠어요. 내가 양띠야. 나랑 함께 있는 거야. 키높이시셨네요. 키높이 아닌가요? 아, 아닌데요? 그렇다고 제가 안 신은 건 아닙니다. 드림이가 하트 모양 돌을 발견했대요. 그래요? 가볼까요? 하트 돌이 있어요? 하트 모양 돌. 정말이요? 오. 드림이가 가만 보면 되게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색깔, 그 모양 이런 거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천재적인 우리 엄마 같아. 천재가 또 나타났나요? 11트야 배트맨이에요. 대박 터지세요. 제가 소울이랑 마트에 갔다가 식품 코너에 박서준 씨가 이렇게 사진이 있었어요. 박서준 씨 사진이 소울이랑 저랑 둘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큰 소리로 박서준 씨를 가리키면서 아빠다! 아빠다! 아니 아빠면 얼마나 좋게 소울아 소울이가 노래 불러줘. 똥꼬똥꼬는 없어. 지난번에 동생만 곰새마리 불렀잖아 엄마랑. 소울이도 곰새마리 해보자. 시작.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아니 곰새마리 하자니까 소울아. 아닌데. 그래 그러면 안녕 친구들 하자.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다 함께 울자. 자꾸 때리고 루루 꼬롱꼬롱 꼬루루 언제나 친구 자꾸 때리고 막 땡길 꼬루루 언제나 친구 자꾸 때리고 가사가 꼬롱꼬롱 꼬롱 꼬루루 우와 이거는 예쁜 알고 이렇게 보여주자. 어? 우리 소리가 방금 엄마 마스크 빼면 안 돼 했어요. 아, 기특하기도 하지만 우리 애기가 마스크를 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이 별빛 튜브도 계속 이 미천이 떨어져 봐서 어떡하죠? 어머님을 빨리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이용도 엄마가 나왔을 때 그 편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야망 있어 보였나요? 짜잔! 여러분 상황이 점프가 됐어요. 똥꼬똥꼬 저기 아까 전에 그렇게 그냥 동네 한 바퀴 마실 나갔다가 집에 왔어요. 짜잔! 오늘 저녁 메뉴는 삼계탕. 송이는 우리 밥 먹을 때 여기 이렇게 앉혀놔요. 어 화났어. 송이가 먼저 이유식을 벌써 먹었고요. 우리 밥 먹을 때 저기 혼자 저 자리 이렇게 놔두면 막 짜증을 내서 여기에 주로 앉혀놓곤 한답니다. 우리 송이 줄 것도 이거 닭고기 발라놨어요. 먹순이. 우리 송이는 먹순이 먹공주예요. 맛이 어때 송이야? 어때?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닭고기 말이야. 패티? 와 먹공주. 목소리 어울린다. 이거 뭐 사실 제가 열심히 집에서 한 7시간 동안 끓인 거면 좋겠지만 주말은 역시 배달음식! 제가 오늘 아침 점심은 다 뭐 맛있게 차려줬잖아요. 밝혀주세요. 어 맛있었어요. 뭐가 맛있어서 아침에는 하나도 안 먹었구만. 가만있어. 아빠 어젯밤에 새벽에 저렇게 와인을 마셔가지고 그런 거란다? 그래서 아침에 속이 안 좋았대. 내가 와인을 먹지 말았어요. 콩나물 재배기 언박싱 했잖아요.
당했어. 기대를 하면서 열어봤으나 짜자자. 그 화면상으로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콩나물에 싹이 트긴 터스터요. 이게 콩나물이 되긴 했는데 예쁘지가 않죠, 그쵸? 이게 지금 이 콩나물 재배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콩을 재배하는 거에 적합한 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콩을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재배는 약간 망했다는 거. 어쨌든 콩나물 재배기 다시 시장 가서 좋은 콩을 사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짝이들, 이렇게 주말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안녕! 안녕!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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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나? 신난나! 신만나!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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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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